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의 여름 피고 있는 노지활동 야생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나무 아래에 호스타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잎도 간상가치가 높지만 꽃이 적은 여름에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그 옆으로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아스틸베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흰색과 빨강, 분홍 등 색상이 잘 어우러지니 더욱 아름답습니다. 이국적인 정원의 느낌을 연출하기에 좋은 야생화입니다. 오랜 기간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는 양달개비의 모습입니다. 물망초나 자주달개비 등 이름으로 불리고 일반적인 보라색 꽃부터 이렇게 진한 색감의 분홍색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깔끔한 흰색 꽃을 피우기도 하는 정말 매력적인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산종 야생화인 개치의 모습입니다. 곰치와 비슷한 느낌의 꽃을 피우는데 개치는 양지에서도 잘 성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제 농장에서도 다양한 수국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에나벨 수국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당년지 수국인 엔들리스 썸머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떡갈잎 수국은 하우스 내에서 풍꽃을 부풀려 나가고 있습니다. 초롱꽃 중에 라푼젤 초롱꽃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1차적인 개화 후에 꽃대를 잘라주시면 또 한번 꽃을 피웁니다. 긴 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좋은 초롱꽃입니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엉겅퀴, 스코틀랜드 엉겅퀴입니다. 진한 색감 덕분에 인기가 정말 좋은 야생화이고, 그 옆으로는 흰색 엉겅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야생화 터리플입니다. 터리플 중에 단풍 터리플의 꽃으로 키가 크고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쌈으로도 먹고 꽃으로도 보는 야생화 1단계입니다. 꽃들이 모여 피는 모습이 널찍한 형태를 하고 있어서 개성 있는 모습입니다. 진한 홍색으로 꽃 피우는 홍화민들레입니다.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고 빠른 야생화이고요. 씨앗으로 번식하고 또 뿌리는 런너 형태로 번식합니다. 초화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피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꽃을 보여줍니다. 배수만 잘 되면 잘 죽지 않고 번식도 잘하는 야생화입니다. 국민 야생화라고 할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기린초입니다. 크기와 모양별로 품종이 상당히 많고 생명력이 강해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만천빈도리의 꽃도 활짝 피어 있습니다. 겹겹으로 피는 꽃과 순백의 색깔이 잘 어우러집니다. 분홍빈도리도 자리를 지키며 매년 화사하게 피어줍니다. 강한 생명력과 깔끔함은 빈도리의 매력입니다. 낯달맞이 꽃도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노란색 꽃이 정말 예쁜 야생화이고, 역시 생명력과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여름에 피는 라일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썸머 라일락, 부뚜레아입니다. 그중 산타나라는 품종으로 잎의 무늬와 진한 색의 꽃이 매력적입니다. 큰 까치수염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큰 까치수염은 무리지어서 피면 더욱 예쁜 야생화입니다. 꽈리꽃이 피고 있고 그 아래로 열매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주황색으로 익어가는 열매는 관상가치가 무척 높습니다. 두루미 천남성도 위엄 있는 모습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군락으로 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즘에는 엔사타 아이리스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엔사타 아이리스는 꽃색이 다양하고 건조와 습의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우는 난이도가 매우 낮아서 다양한 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약방의 감초 같은 야생화입니다. 습한 곳이나 물이 차여 있는 곳에서도 키울 수가 있고, 다소 건조한 곳에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리스뿐만 아니라 데이릴리도 마찬가지로 척박한 환경에서 잘 성장하는 야생화입니다. 몇 가지 품종이 일찍 피기 시작했는데, 공원에만도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데이릴리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특집으로 다양한 색의 데이릴리만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양한 노지 활동 야생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아름답고 더 다양한 야생아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